입춘이 지나고도 계속되던 강추위가 오늘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5.6도까지 오르면서 보통 이맘때보다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이 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역은 대구가 10도, 전주는 8도가 되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충북과 서울은 오전 동안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눈이나 비 소식은 없는데요. 대신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동쪽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